시장님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처럼 완벽한 베이스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? 최근에 제가 정말로 쉽고 완벽하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잘 할 수 있는 제품을 발견했어요.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. 그거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스탬핑 파운데이션 맞죠? 도장처럼 톡톡 찍어 바르는 제품이라 완벽한 베이스가 쉽게 가능하잖아요. 사실 우리 아티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 제가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하나는 면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메쉬가 안쪽에 있는 파운데이션을 밀어줄 때마다 갈아주는 형태의 동작을 해줘요. 그래서 꾹꾹 두 번만 눌러주시면요. 스탬핑 스펀지 위에 골고루 묻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그래서 그 이전부터 가장 밝은 쪽을 바깥쪽으로 스태핑하면 이미 안착이 딱 되고요. 안쪽이 화사해졌죠. 사실 보통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퍼지지 않는다면 파운데이션이 뭉쳐서 그것을 여러 번 탭핑해서 골고루 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적어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 동작을 여기서 바로 속어해 주니까 두 번만 눌러서 옮기면 뭉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. 이 스펀지의 장점은 사실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밀착력이 좋아진다는 거죠. 그러면 지속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근데 실장님, 그 퍼프 모양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? 일단은 굉장히 파지가 좋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대편이요. 그래서 이 각도를 사용하신다면 바로 굴곡진면 커버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넓은 부분과 동그란 부분을 함께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같이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요. 안에 있는 파운데이션과 또 눈가 쪽에 파운데이션 묻지 않은 곳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겠죠. 눈가 끝에서부터 가운데 쪽으로 탭핑할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탬핑 파운데이션이 왜 좋냐면 쿠션이 갖고 있는 휴대성이라는 장점과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밀착력, 커버력을 모두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. 제품 하나로 이렇게 완벽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는 거 보니까 화보 촬영도 가능하겠는데요? 바로 소개팅 나가도 될 것 같은데?